예, 지금 보시는 물건은 신주쿠 와세다에 있는 물건으로서 1층 부분 점포입니다. 사무실이나 창고 용도입니다. 이 동네는 작은 소규모 공장지대입니다. 인쇄나.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요 사이즈는 13층 9급분, 약 14평입니다. 46해배이고, 집세는 16만원입니다. 세금 포함해서. 시키긴 내긴 두 달, 두 달입니다. 여기 보시면 전기 시설이고, 요거는 이제 동력 들어와 있고, 위에는 그 100볼트 있고, 밑에는 동력, 전기 큰 용량 쓸 때는 기구, 동력이 필요하죠. 바닥입니다. 보통 큰 에어컨이나 큰 기계 쓸 때는 동력을 땡겨야 됩니다. 보통 비용이 한 30만 원 이상 듭니다. 신규로 할 때는. 천정 높이는 2.4m, 조금 낮죠. 저쪽에 싱크대가 있고. 여기는 특이하게 옛날 건물에서 화장실이 두개 있습니다. 나가시 싱크대가 두개 있고, 전에 했던 업종은 이렇게 가시창고, 조그만하게 빌려준 창고로 했는 그 시설이 좀 남아 있습니다. 여기 파테션 하나당 한 달에 2만 원씩 받고 빌려줬죠. 싱크대. 간단하게 고기, 도매를 하실 경우나, 일단 간에 약간 음식점, 김치 공장이나 할 때에는 이런 용도가, 이런 공간이 괜찮죠. 6층이고. 화장실입니다. 옛날 시기로. 이쪽만 전기가 13,000원 그쪽은 주방 빼고 또 꼭병 만들고 또 거기 보는 거 화장실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이걸 털어내면 작은 소금의 창고나 공장 식당이 할 때는 별도의 주방 공간이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빌리면 괜찮겠죠. 우리 냉장고 그게 길이가 얼마나 여기까지 나오나?